포커스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니어 골든키의 강영수 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네. 이 네트워크하고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HMO하고 PPO 플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HMO는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의 약자인데요. 이거는 플랜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즉 인 네트워크 안에 있는 병원이나 진료기관만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가입이 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갈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에 PPO 플랜은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인데 이 플랜은 네트워크에 가입된 진료기관뿐만 아니라 가입되지 않은 곳도 플랜을 accept하면 가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플랜에서 비용을 커버합니다. 이런 점에서 HMO 플랜보다 PPO 플랜이 이용 가능한 진료 기관의 폭이 넓다고 하겠습니다. 버겐 카운티를 비롯하여 뉴저지 주의 약 15개 카운티에서는 PPO 플랜이 출시되어 있어서 보다 다양하게 플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처방약 플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처방약 플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포함된 처방약 플랜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약만을 커버하는 PDP 올리 플랜이 있습니다. 각 플랜마다 커버하는 약의 종류가 다르고 가입 멤버가 부담하는 코페이가 다르므로 약을 많이 드시는 분은 처방약 플랜을 선정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방약은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등급, 즉 티어로 나누어지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비싼 약이 됩니다. 티어 1하고 티어 2는 일반적으로 그 저너릭, 일반 약을 가리치고요. 그 다음에 티어 3, 4, 5의 경우에는 대개 그 상표약이나 또는 일반 약 중에서도 비싼 약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코페이도 한 달에 35불 이상에서 스페셜티, 티어 5에 해당되는 스페셜티 약의 경우에는 25%의 코인슈런스를 주어야 합니다. 이외에 티어 3부터는 보통의 플랜들이 디덕터블을 또 따로 두고 있어서 이것도 부담을 하셔야 되므로 처방약 플랜의 코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 플랜은 이외에도 그 디덕터블을 지급한 후에 그 전체 약값을 기준으로 하여 초기 단계, 커버리지 갭, 즉 도넛 홀 단계, 그리고 재난 커버리지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커버리지 갭 단계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즉 도넛 홀 단계인데 2018년도의 경우 전체 약값이 3,750불에 달할 경우에는 도넛 홀 단계가 되어서 상피약의 경우에는 35%, 일반약에 대해서는 전체 약값의 44%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20년도 이후에는 도넛 홀 단계가 없어져서 가입자들의 코페이 부담이 25%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각 플랜마다 플랜에서 커버하는 처방 약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뮬러라고 하는데 이는 플랜마다 다릅니다. 새로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이 약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약사가 처방약을 준 의사에게 연락하여 약전에 있는 다른 대체약이나 또는 등급이 높을 경우에는 등급이 낮은 같은 성분의 일반약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약이 없고 그러나 그 약이 그 처방 환자에 꼭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의사가 보험회사에 익셉션이라는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메디케어하고 관련해서 정부 보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처방약에 대해서 뉴저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PAAT, Pharmaceutical Assistance to Aged and Disabled라는 플랜하고 시니어 골드가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엑스트라 헬프 역시 그 처방약을 보조하는데 이 경우에 일반약은 3불 35센트, 상표약은 8불 35센트만 코페이로 가입자가 내게 됩니다. 2018년도의 경우에 기준으로 해서 독신일 경우에는 연소득이 18,210불, 부부 합산일 경우에는 24,690불 이하일 경우에는 신청 사격이 됩니다. 그 외에 소득이 낮고 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매년
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전문인의 도움을 받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메디케어 플랜은 언제 바꿀 수 있나요? 예, 플랜 선택은 처음 65세가 되었을 때 자기 생일이 있는 달에 앞뒤로 각각 3개월과 자기 생일이 있는 달 합해서 7개월간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매년 10월 15일에서 12월 7일까지는 오픈 인롤먼트 피리어드라고 해서 이 기간 동안의 플랜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 변경 기간이 있어서 새로운 그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다든가 메디케이드나 엑스트라 헬프 등 정부 보조 플랜에 새로 가입이 되었다든가 또는 자격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또 은퇴하여 회사에서 그동안 보조해 주던 회사 보험에서 가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또한 특별 기간을 변경 기간을 이용해서 플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플랜에 내가 만족스럽고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 플랜을 그냥 갖고 계시면 플랜이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그러나 복용하는 약이 바뀌었다든가 현재 플랜이 새로운 처방약을 커버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내게 중요한 의사 선생님이 네트워크에 가입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체 플랜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네. 네,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됐습니다. 예. 이때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강영수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